그러니까 가득 채우란 얘긴 거지. 힘들면 바꿔도 돼. 네, 아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는 또 스타일 알지? 나는 또 일 대충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지영님 완벽주의자시니까 또. 아니 뭘 또 완벽주의자. 너는 좀 비약이 지나쳐. 아니, 진짜 결벽증 어? 있다고. 편집증 있고. 편집증 있다고 내가? 야, 미쳤구만. 아 저거 정말. 야 너 토크를 어디서 배웠니? 어 저렇게 근본 없이. 저 엑스맨에서 배웠어요. 또. 근데 원래 심한 사장님은 같이 일 안 하세요? 어? 사장님은 딴이라 씨.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야 빨리빨리 해. 이거 150개 빨리 해야 돼. 와 역시 대박이다. 너 세고 있어? 어 더 세고 있냐고. 괜찮냐? 응 다쳤어. 아 이거 너 나와 나와. 내가 위에서 할게. 너 밑에서 날라. 아, 자 어때? 내가 좀 도와줄까? 야 근데 이게 쓰러질 것 같아서 잘 싸야겠네. 아 자 빨리 와. 내려와서 이제 각자 올려. 응, 거기다. 네. 와, 내 손목 못 쓰겠는데? 혜진아. 네? 너 잠 몇 시에 자니? 두세 시요. 오늘 가자마자 뻗게 될 거야. 아, 진짜야. 아, 무서운 말이다, 진짜. 여기 불면증 있는 연예인들은 나오면 돼. 이제 올라간다, 어. 위로. 그지? 네. 그만하고 또 옮겨볼까요? 예, 예. 그럼 옮겨보죠. 더 쌓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쉬어. 몇 개만 더 쌓죠, 몇 개만. 더 쌓아도 될 것 같은데? 쟤 왜 저래? 자, 그만합시다. 사장님 그만하라고. 아니야 마지막 올리는 건 내 그림으로 가야 돼. 네. 뭐 한다고? 마지막 올라가는 그림이 제 그림. 야 너 성격 여기까지. 나야 그거. 아 이거는 진짜. 아이씨 아 쟤 왜 저래. 야 그만해 그만. 아니야. 아 마지막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공동 작업으로 하자.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았어. 아 형 아이씨 형 그만해요. 아, 나와. 아 야, 나도 아니, 나도 도와줄게. 야 빼서. 아 나 이것들. 아니 왜 이렇게 방송 욕심들이 많어? 갑시다. 저희 어떻게 갈까요? 걸어오세요. 저요. 혜진아. 네? 뭐 차 타고 가려고 그래 지금? 코펠 왜 이렇게 갖고 다녀? 혜진아. 아니 코펠 왜 이렇게 갖고 다니냐고? 너 왜 이렇게 쩔뚝거려? 아니야 내 원래 걸음걸이가 이래. 진짜? 네, 비대칭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대칭? 이제 말투가 네 원래 말투로 원래 돌아왔다. 말투. 좀 전까지 방송 말투였는데 네. 이제 원래 말투로 돌아왔어.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야, 뭘 했다고 이렇게 땀을 흘려? 제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요즘에? 아니 또 뭐 체질에 따라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흘리는 사람이 있어. 와. 오. 네. 오빠 몇 킬로세요? 나는 지금 한 61? 와! 혜진이가 몇 킬로죠? 나 55. 나 형님이랑 별 차이가 안 나네. 봐봐, 저 다리 부러질 것 같잖아, 제 손가락 다리. 근데 형님은 다 근육이잖아, 또. 아, 형 진짜 혜진아, 마르신다. 빨리 와. 아, 이거를 주르륵 놓는 건가요, 사장님? 어, 이것을 저렇게 이거 대각선을 이렇게 예. 세우는 거. 세울 때 나무와 나무 사이는 주먹이 지나가야 돼. 날 때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아. 버섯을 따야 되니까. 버섯 자리. 끌을게요. 가서 올라가서. 네. 조심하세요, 형님.
아, 뭐 별것도 아닌데 조심을 하래. 형님은 우리나라의 자산이에요. 국보. 아, 나 진짜. 방송계의 남대문이에요, 형. 숭례문이에요. 아, 진짜. 아, 야, 같이 괴롭히고 싶다. 예. 자, 일단 하나씩 가지고 가보자고. 이거 하나씩 뛰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하나 뛰, 성규야, 하나 뛰면 된다. 아, 오케이, 하나 뛰고. 한 칸 뛰고 여기. 네. 아, 이거. 네. 야,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문제구나. 등산 왔다 생각해야 돼. 와, 장난. 와. 야, 이게 비가 와가지고 산이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겠다, 진짜. 야, 무슨... 야, 체력 훈련 온 것 같다, 체력 훈련. 장성규. 네. 성규야. 네, 형님. 괜찮니? 네, 네. 야, 조심하... 조심하라고. 네. 성규야 조심해. 성규야. 아, 빈혈 온다. 그러니까 너 이게 갑자기 일하면은. 아, 눈앞이 깜깜해졌어. 갑자기. 아니 왜냐면 일을 안 하다 갑자기 하면은 그렇거든. 야 저기 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야. 야 근데 사장님은 이거를 그럼 혼자 다 하셨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부르신대잖아. 아. 하실 분들을. 약간 좀 겸연쩍다. 뽑았는데 너보다 되게 얇아가지고. 어? 생각보다 얇네. 어, 너보다 굵은 거 뽑으려고 그랬는데 뽑다 보니 너무 얇아갖고 내 겸연 적어. 아, 혜진이 뭐 잘하네. 아, 혜진이 뭐 잘하네. 하나씩 해, 하나씩. 다친다고, 성규야 그러다가. 일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지금. 저는 방송을 하다 죽는 게 꿈이에요, 형님. 그러다 진짜 죽어. 네. 아, 감사합니다. 노동입니다. 전 힐링 좋아합니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용직 알바도 했었는데 다음부터 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아, 일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노동량이 나에게 추가될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 오늘 목표는 뭐 재석이 형도 재석이 형이지만 혜진이한테 욕을 한 번도 안 먹는 걸 목표로